13부터 볼게요. AM부터 BM까지가 2대 1이래. 그러면 AM이 2, BM이 예. 1.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몇 대 몇? 1대 3. 1대 3. 이해가 안 가. 1대 3. 그러면 얘 대, 얘도 몇 대 몇? 1대 3. 1대 2니까 1대 3이잖아. 그러면 1대 3 나와야 되잖아. 맞아, 안 맞아? 그 여기 몇 센치, 여기 2cm 나와야 돼. 이해가냐, 안 가냐? 이해갔어? NP 길이는 2cm 나오는 거야? 그 다음 BC 길이야. 시선 돌려서 BC 길이로 보자, 보자. BC 길이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? 이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? 맞아, 안 맞아? 맞아? 똑같은 방법으로, 똑같은 방법으로. 요 삼각형하고 요 조그만 삼각형 혹은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 본다면 1대 2니까 여기도 1대 얼마? 2 나오겠지? 여기까지 가야 안 가야? 아 스톱. 얘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네. 그렇게 가도 되겠는데 얘는 이렇게 가자. 이거 1대 2지? 네. 여기 1대 2지? 네. 여기까지 얘 가냐 안 가냐? 아 미안. 미안.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. 아, 가던 대로 합시다.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몇 대 몇이야? 1대 2. 1대 전체가 3. 그럼 여기가 2.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잖아.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cm 나? 2cm 나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냐? 얘가? 그래 놓고서는 뭐 아무 삼각형이라 보면 되죠.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봐도 되고. 아니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봐도 되고. 미안하다. 빨간색 할 필요 없었네. 네. 빨간색 할 필요 없었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가요? 1대 3이지? 여기 1대 2니까 1대 3이지? 여기 2cm 나왔지? 그치?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면 돼? 요 삼각형 보면 돼.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. 요 전체 길이가 6 나왔잖아? 2하고 3하고 다 나왔어. 그치? 그리고 여기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몇 대 몇이야? 2대? 그렇지. 2대? 3은 6대 네모 이렇게 합니다. 3배 됐죠? 3배 되면 되겠죠? BC 길이는 몇 cm? 이렇게 합니다. 생각 안 됐어?